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쓸모없게 버림을 받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시고 독생자를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셨나이다. 이제 모든 죄는 예수님께 넘어갔고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야곱을 자녀로 삼아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나 원죄가 박혀 있으니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이 죄악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나이다. 이 모든 죄가 초막절에 가서 끝을 맺는데 오늘 기독교는 초막절을 모르고 추수감사절은 알아도 말씀의 세일을 몰라서 흑암에 빠졌나이다. 그래서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시온산에 가서 14만 4천만 오르게 되는데 이 세일의 귀중성, 주요성에 대해서 여러 선지가 말씀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라기 말씀을 이 아침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2장입니다. 1장에서는 재단 부패, 교회 부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제사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패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제단의 제사의 일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요. 그리고 2장은 제사장의 부패를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합니다. 다른 지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와서 개혁을 했어요. 이제 제사장은 만인 제사장인데 베드로 전서 2장을 좀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게 편지를 쓰게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택을 받고 천국 열차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할때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 아들 예수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선지자도 버리겠죠. 그 수를 빼부터 버리죠. 예, 버린 사람은 저주야요. 하나님을 버렸거든. 하나님이 아들 보냈는데 아들을 버렸어. 그래서 유태인은 독사시키게 됐어요. 그럼 지금은 종말은 수르바벨을 보내는데 도량을 찍어서 수르바벨 버리면요, 저주야요. 새 땅에 못 가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안 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수르바벨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안 버려요. 그러니까 도장을 몇개 줬죠. 머리털도, 다림줄도. 자,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 모든 사람은 예수가 산돌이요, 죽은 돌이 아니고, 예? 산돌. 이 땅에 아담은 다 죽은 돌인데 예수님만 산돌이요.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집이요. 성령이 신령하지 인간은 더러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 제사는 목적이 죄를 없애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제물이 병든 거, 절뚝발이 눈 까진 거, 예? 제물이 틀렸어. 그 인간이 타락해서 양심이 부패되고 틀려서 자기 집에는 수컷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최하로 눈가림으로 속임수로 드렸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느냐? 제사장들이 그랬다. 그래 제사장을 바꿔치겠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구약 때 포면적인 제사장은 세례요한까지 끝나고 이제는 영적 제사장,
예수님은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장의 충성된 증인이요. 그 율법의 대표 모세도 충성된 종이요. 민수기 12장에. 그런데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거의 부패돼서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경은 성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보라, 이게 이사야 28장 16절에 인용됐거든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 모리아산이요 다윗왕국인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시험한 돌이요. 시험, 모퉁이 돌인데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재림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그 시대마다 예수님이 종을 보내요. 모세 보내고 엘리야 보내고 또 이사야 보내고 선지자 여러 명 보내고, 그 다음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이제 마지막 스룹바벨 보냈어요.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예수가 건축자요. 근데 건축하라고 하늘에서 독생자 보내줬더니 유태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버렸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막 송두리째 막 예수를 귀신들을 뜯고 막 싸잡아가지고 버렸어요. 그게 이제 시편 118편 22절인데,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 시편, 예언서 이루고 가셨어요. 그럼 또 오실 때도 남은 예언서 이루어요. 그것이 유월절 음식은 예수 피와 살이고, 뼈는 꺾지 않고 나도 보관했는데, 뼈 같은 말씀이 엄청 더 많아요. 이것이 재림 때 성취될 것인데요. 또한 이거 이사야 8장 14절 딱 여기 찍어놨어요. 자, 이사야 8장은 재림론, 이사야 두째 아들 마엘선 하스바스가 나올 때 아수르가 온다는 거, 유다에. 근데 이 아이가 아빠 하기 전에 아수르가 이만 날개 밑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고 머리돌이 됐는데,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은 머리돌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두 집이 다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이 재림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같이 말씀을 버렸어. 순종 안 해요. 지금 교인들 성경 들고 다니죠. 내용도 몰라요. 세일도 모르고 증거해줘도 버려요.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떻게? 자,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건 영적입니다. 은혜 시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이 왕이요. 그렇게 세암 직분이 기름 부음 직분인데, 왕에게 기름 부어요. 구약 시대에. 그 사울왕의 기름을 다윗에게 옮겼지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요. 이게 같은 한 직분이요. 그때 대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대선지자, 대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가지들, 그 포도나무 가지들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려준 것을 9절에, 오직 너희는 누구냐? 열두 사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하신 족속이요. 은혜로 택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택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오늘 모든 교인들이 사명이, 제사장 사명이요. 제사장의 일이 뭡니까? 자기 죄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사장이요. 근데 구약에는 제물이 필요해. 공짜는 없어요. 양 잡아야 돼. 그 양이 없으면 비둘기 잡아야 돼. 곡식은 안 돼요. 예, 제사에는 피가 필요해요. 피. 피는 생명이요. 그게 내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예배요. 그래서 아벨은 양 잡아 제사했죠. 그래서 상달이 됐어요. 용서받고 왕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형님 가인은 짐승 없는 양 없는 곡식 제사들에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그 양은 누굴 가르치냐? 세상에 그런 뭐지 어린 양을 상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이제 은혜로 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 재림할 때 이 시대에 와서 2000년 동안은 베드로부터 지금까지는 만인 제사장이요. 교회만 들어오면은 성신만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 제사장 직분이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마귀 집에서 흑암에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기이한 빛은 갈릴리 빛 예수라요. 생명의 빛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것은 예수 빛을 전하라고. 근데 사명은 제사장 사명이라고요. 예? 그렇게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 드렸지 다른 지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명은 설교권은 목사에게 있어요. 열두 사도에게. 아, 나도 제사장이라고 집사가 설교할 수 없어요. 사명은 그렇고, 일은 성령 받으면 다 영적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 짚으시고, 그 말라기 2장 가봅시다. 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 이제 계획이 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 예언이 다시 예언이요, 다시 예언. 응? 옛날에 했는데 한번 했는데 그거는 기록하는 시대고 보여준 시대니 진짜 성취될 때는 이제 신약성경 붙여서 율법이 개혁돼서 예수로 바꿔졌으니 예수만 믿으면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게 너 제사장 잘했나 못했나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주전 400년에 말라기에게 예언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은 다시 예언이 법이 됐어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여호와가 무슨 말씀하시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럼 하나님 이름 영화롭게 뭐냐? 남의 죄를 벗겨줘야 돼요. 남의 죄를 밟지 말고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죄 용서하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도 자기도 죄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죄를 용서했어요. 그렇게 제사장 사명은 밥 먹고 잠자는 게 아니고 이 민족의 죄를 사해주세요. 우리 구당성가에. 예? 이 장막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제사장이요. 그 안 하면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 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각자가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살려줘야 되지, 죽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려주는 사명이 제사장이지, 율법은 죽이지만은, 제사는 제사장이 순종함으로, 죄가 날아간다.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양떼 살려주는 거. 다른 사람 살려주는 게 하나님이 기쁘지. 사람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지요.
그래서 가인은 영육이 지옥 가요. 왜 동생을 죽였어? 제사를 안 드렸어. 동생이 잘못해도 하나님 내 동생 잘못해서요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가인은 돌멩이로 때려 죽였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응? 엄청 잘못했지? 예? 그래서 가인과 차례하지 말래. 하지 말라고. 제사를 안 드렸어. 그럼 지금도 제사를 안 드리고 옆에 사람을 때려, 돌로. 그게 가인이요. 예? 이 성경 기도를 봐야 돼요. 왜 가인이 길을 갑니까? 아벨의 길을 가야 되지. 그 일단 길이 두 개요. 악한 길, 선한 길. 선악가야. 예?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이 선을 이겨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성신 받은 사람은 성신을 따라가요. 근데 성령을 받아도 순종 안 하면 성령이 울고 있어. 거기 로마서 몇 장이 있어요? 성신이 탄식해. 몇 장이요? 8장! 또 찾아봐야 되겠네. 빨리 찾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신이 오셨는데,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성신이요, 탄식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 봐요. 잘 써놨어요. 22절. 자, 피조물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의 천지를 창조할 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손에 나무, 산에 나무도 탄식해요. 사람 보고요. 저기 인간인가, 짐승인가. 피조물이 탄식해요.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 예, 바울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첫 열매, 오순절 열매입니다.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바울이 속으로 탄식해요. 왜? 선악과 때문에. 양자 될 것. 양자는 적자가 아니죠. 남의 아들 들다가 아들 삼는 게 양자지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 육체 구원. 바울도 육체 구원 기다렸어요. 몸의 구속. 근데 목사님들은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꼭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때는 죽을 때지만은 소망은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서는 무덤에서 살았으면 사람이 영혼이 안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얻었다. 얻은 구원입니다. 근데 육체는 앞으로 얻을 구원이야. 영혼은 얻은 구원이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게 영혼 구원 사는 이 세상의 소망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더러운 세상은 마귀 세상인데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통치가 지상 천국이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성도의 소망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소망장이요. 이 땅의 소망 아니고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예? 중요한 것은 26절이요. 이와 같이, 자,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라가니 성령이 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뭐 하느냐? 탄식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예? 우리가 선악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주 못된 게 인간이요. 마음보다 거짓대요. 사람 마음이 아주 괴팍하고 나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못하니 성령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뭘? 내 죄 지은 것을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준다, 그 말이요. 그걸 느끼냐고요. 나는 해결 못하는데, 악해서. 성령이 날 도와줘. 그 성령의 도움이요, 도움이. 여러분, 중풍병자 혼자 못 살지요? 응? 옆에서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성령이 도움이요. 그게 오순절 역사요. 근데 죄는 지었는데 해결 안 하니 성령이 대신 해결하는, 그게 이제 부흥이에요.
부흥회 가면은 막 설교 듣고 이제 성령이 막 찔러주면은 그때 이제 터져서 눈물이 나고 이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성령 열매요.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왜 이 땅에 왔어요? 회개시키려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지요. 거룩한 물이. 예수 따라가면 성도가 돼. 근데 안에 죄가 꽉 찼어. 이걸 세탁해야 돼. 청소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와서 긁어주는 거예요. 막 죄를 회개시켜주고 따듬어주고 눈물을 쏟게 하고 가슴을 치고 그 속이 시원해. 빨래하면 옷이 깨끗해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들이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논팔이 이팔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형무소 가든지 이 땅에 살든지 어디 가든지 다 유익이 된다 했어요. 성령이 해주니기 때문에. 성령이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을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우리 동생이 생겨나면은 예수님은 맏아들이야. 우리 둘째가 되고 이런 관계 본문 가봅시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남의 죄를 용서를 빌어줘야 되는데 정죄해버려. 하나님 저거 죄 지었으니까 죽여버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니나 죽어라. 내가 너에게 제사장 직분 줬더니 너 지금 살인자가 되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 1장에 교회에 살인자가 꽉 찼다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이사 1장. 우리 교회에 살인자가 많아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찾아요. 이사 1장을 빨리. 자, 18절에요. 1장 18절. 자, 1장 2절에서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을 조사해 보니까요. 비역해서 자, 죽을 놈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보내려고 긍휼 자비를 위로를 베풀어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살 길은 변론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 말씀 들으면 돼요. 변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죄가 무슨 죄요? 원죄요. 원죄.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데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죄짐을 졌으니 예수 앞에 나오면 죄를 대신 죽어주겠다. 네 죄를 내가 걸머지고 죽겠다 그 말이요. 그러면 죄짐이 없어졌지요? 그럼 그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작은 제사장. 예수는 대제사장. 그럼 예수같이 옆에 사람의 죄를 씻어줘야 돼요. 자기는 자기 죄도 예수가 사했으니 옆에 사람 동생의 죄나 누구 죄를 죽이지 말고 씻어주란 거예요. 그게 속죄사건이에요.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그 이사야서 안 들으면 세일 안 들으면은 세원약 세원 안 들으면은 칼에 삼켜온다. 이 칼이 북방칼이요. 그 다음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자, 예수님이 그 은혜 받았죠, 처음에는. 마음에 천국이 왔지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영적 간음자가 되었어. 짐승탄 음료, 창기.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자, 은혜 시대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사람 죽이는 사람이 교회에 모였다. 그 뭐냐? 용서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살인자다. 그 마태 5장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했어요. 맞죠? 미운 사람이 있어? 엄마 없어? 미운 사람이 있어? 누가 제일 미워? 술밥에 제일 밉지?
그 살인자야. 찾아봐요 또. 자, 교회 누가 많다고? 살인자. 그 누가 살인자냐?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아. 속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살인자요. 자, 마태오장 봐요. 누가 살인자냐? 누구든지 물어보면 자기는 살인 안 했다 캐.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살인자가 드러나. 자, 마태오장 봐요.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어요? 출애굽기 10장에서, 십계명에서. 간음죄가 몇 계명이요? 7계명이지. 들었죠? 율법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간음에 대해서 말했지.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럼 선악과 먹은 사람이 정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진 것이 솔로몬이요. 장가 몇 번 갔어요? 천번 간 거야. 그게 다 우리 모습이요. 여러분 안 간다 해도 하나님의 구약의 우리 거울이 사진이요. 그게 히브리 몇 장에 있어요? 율법은 우리 그림자라 했어요. 10장이지요. 성경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되지. 또 29절.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손이 몇 개요? 두 개인데 죄를 두 번만 짓습니까? 만번 짓는데 그 손을 찍어버리고 사냐? 그렇게 예수님이 내 손을 찍지, 내 손을, 내 몸을 죽이지. 그래서 십자가가 와요. 그럼 이렇게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아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봅시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그게 모세 율법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이 뭐요? 이 살인 강도.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가인이 살인했어요. 예? 살인했다니까요. 다윗도 살인했어요. 누구를? 우리아를 죽였어요. 예? 모세도 살인했어요. 애굽 사람 죽였어요. 그 율법에서 걸렸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었잖아요. 살인하면 죽인다 했는데. 그 예수가 대신 죽었어요. 그 살아났어요. 22절. 자,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인을 바꿔놨어요. 더 세밀하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제자지요. 예수님 우리 선생님 맞죠? 무슨 말씀에서요? 따라 합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요, 그게 옆에 사람을요, 욕한다든가, 미련한 놈. 욕이 뭐요? 욕이 뭐요? 나쁜 말. 그 여기 나가라는 말은 유대 나라 욕이요. 설명해놨죠. 일본에. 나가라는 히브리인의 욕설이요. 히브리 사람도 욕하는가 봐. 예? 여러분들 욕하지요? 어떨 때 욕해?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싸울 때? 싸울 때 욕하지요? 뭐라고? 이 미친년아. 그 욕이요. 이 미친놈아. 욕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옥에 보낸대. 근데 우리가 갈 지옥을 주님이 막았어. 내가 대신 가지. 지옥은 죽음이거든요. 십자가가 우리 지옥을 막아준 것이 십자가요. 그 율법에서 너 형제 보고 나가라 욕하면 지옥 간다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은 사람 죽여야 살인인데 예수님은 옆에서 욕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못 살지요? 그게 예수 공로로 죄가 걸로 간다. 우리 죄가 예수를 믿을 때, 바라볼 때 우리 죄가 걸로 넘어갔다. 그게 이사야 53장 몇 절이요? 6절이요, 6절. 예?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독생자 사랑. 우리는 선악고로 죄로 태어나서 죄만 졌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줬다, 그 말이요. 그 예수 사랑받고 그 사랑 안 하면 안 주면 그게 사랑도적이야. 응? 아, 지옥에 보는데, 지옥에. 또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재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응? 재물을 재짓고 제사지 마세요. 감사 현금 바치고, 뭐 십일조 바치고, 십일조는 재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그 바치는 거, 당연히 바치는 거고, 내가 진 죄를 내가 용서받으면 양을 가져야 돼. 또 현금 봉투를 가져야 돼. 회계 봉투를 재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살다 보니까 좀 섭섭한 거 있죠. 형제 간에 싸운 거 있죠. 싸운 거 그런 게 있으면은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어? 나 예배 안 받으니까 네 마음이 틀렸으니까 가서 마음부터 깨끗이 정리하고라는 거예요. 응?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목이 뭐요? 서로 용서 비는 거요. 악수하고 잘못했다, 그 미안하다, 그 화목하라는 거요. 화목 다 됐어요? 화목돼 있냐고 지금 마음이, 마음에 원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 화목되었고 원수께서 나 저놈은 절대 용서 못해, 그는 원수 맺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풀면은 예배가 헌예배라는 거예요. 예? 또 무슨 잔소리야? 입에 자갈 물러가니까 예배 시간에 말하지 말게 했잖아. 그 안 돼요. 못 건쳐. 그것도 죄야. 응? 자꾸 튀어나와. 내 본질이. 그렇죠? 그렇게 형제와 화목하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안 할게요?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 설교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사탄이야. 유태인은 안 들었어요. 예수 미워서 못 사겠어. 결국은 잡아 죽였어. 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응? 아,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안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조건이 너 형제 간에 싸웠지? 가서 악수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원수 맺어놓고 교회 와서 아버지, 저 원수를 박살내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지요. 그 세도반에 죽을 때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 유태인들이 몰라서 날 죽이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사울이가 바울 된 거요. 집사 기도로. 예? 또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송사는 소송이거든. 고소하는 거. 급히 사와라. 가서 풀어라. 네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갈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홀이는 제일 적은 숫자요, 할, 부, 린, 모거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형제 간의 화목이 돼야 죄를 사함 받지, 형제가 원수 맺어놓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다. 그래서 말라기 2장에 제사장이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 영화를 안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향해서 제사인데 하나님을 노역했다. 그래서 불타 죽는다. 자, 2절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죄된 목적이 하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 43장 21절이요. 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안 섬기면 저주요. 하나님 끊어지면 저주요. 이방이 뭡니까? 하나님 안 섬겨. 용을 섬겨.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럼 이번에는요, 학계 서거라, 계시로 다른 천사, 하나님 이내 와서 붙어야 되지, 떨어지면 저주다, 이게. 무슨 저주? 아담의 저주. 육체가 죽어. 예? 아담은 저주받았어요. 선악과 먹은 죄로. 왜? 해결 안 했어요.
핑계였어요. 핑계.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게 핑계잖아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게 이미 저주받았다기.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됐다. 그래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유태인들이 욕을 많이 해요. 나가라, 나가라. 그런데 예수를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 독사새끼 됐어요.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종자는 씨요. 아버지 아들 놓죠. 씨요. 견책할 것이요. 똥, 똥이 뭐요? 배설물.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양 잡으면 똥 나오죠.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대. 예? 그걸 오늘 목사님들 압니까? 몰라요. 그거 알면 협상 안 해요. KNCC 안 한다고요. 응?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에 버림을 당하리라. 이 똥 같은 인간아. 그 말이요. 하나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 이 똥과 같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아수르 불러죠. 분토같이 했다. 분토. 분토가 뭐예요? 사람 몸이 똥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레위는 제사장입니다.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토록 줘요. 왜? 죄를 씻어야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를 지었으니. 그래 예수님이 대제사장 왔다 이 말이요.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예, 하나님과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영생이에요. 생명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는 하나님 경외가 뭐 본분이요. 예? 어떻게? 육장같이. 예? 세일성가가 하나님 영화로하는 기도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옛날 레위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처음에 제사장들은 입으로 욕 안 했어요. 그 직분을 잘, 근데 타락이 되니까, 흑암이 덮이니까 목사들 욕을 더 많이 해요. 교황이 욕을 해요.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라. 그 큰 욕이요. 예? 제일 큰 욕이 예수를 버린 것이 욕이요.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처음에 제사장은 잘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부패되느냐? 자, 바벨론 갔다 와서도 또 부패됐다.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오늘 모든 교인들이 욕을 잘한다. 아까 만인 제사장 들었죠? 베드로전서 2장에.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인데 지금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럼 제사장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죄를 벗겨줘야 돼. 가서 눌리지 말고, 예? 용서하고 풀어주고 기도해주고. 제사장은 남 살릴 사람이요. 남을 죽이면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게 하겠고. 성경 알아야 돼. 성경. 성경 모르면 제사장 못해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사자. 사자가 뭐죠? 종.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이요. 백성을 죄를 벗겨주라고 사망을 줬어요.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그게 타선에서. 타락했어요. 오늘 기독교 타락했어요. 원수를 따라가, 용을 따라가요. 기차가 철길에 떨어지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다시 올려놔야 돼. 그 회개요. 그 오늘 교회들이 세상으로 타락해가지고 성경을 무시하고 마귀 말을 좋아해요. 마귀는 돈을 좋아하거든? 그 돈 많으면요, 마귀 종이요. 말씀 많이 알면은 하나님 종이요. 그럼 누구 종이요? 하나님 종이요? 그러면 남의 죄를 덜어줘야 돼. 내가 대신 져줘야 돼. 야, 너 죄짐 무겁지? 내가 대신 줄게. 응? 그러면 죄인이 가볍지요? 그렇게 하는 게 제사장이야.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그 재상의 사람을 죽이는 재상들. 살인자가 다 그 살인자가 교회 꽉 찼다는 거예요. 응? 이사야 1장에 나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그게 제사장 직분을 파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십자가를 주고 용서해 주고 네 제사장 가르쳤는데 그거 안 하고 가서 때린다. 형제 잡고 때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맞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때린 사람 보고 야 너 내가 너를 때려 죽인다. 그래서 종들 심판이 첫째 하 5개월은 알았어요? 그 인이 없으면요 그 가짜 종이다. 인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살리는 것이 인데 인만 찍어지면 그 사람 산다 이게요. 예? 어제 설교 잘 들었어요? 기분 나빴어? 시험산에 가자는데 안 간대? 못 간대 죽어도? 갈 거요? 시험산에 갈게 안 갈 거요? 그럼 인을 가져야 돼. 인이 없으면 안 가는데. 인이 있어야 이 계시록 7장 인 맞은 자가 13, 14천 아니 그 사람만 가잖아. 천년면대. 그 인이 뭐요? 계시록이 인이요. 작은 집 꿀같이 먹어야 돼. 레위 언약이 뭡니까? 제사장 언약이요. 옆에 사람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미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요. 안 하면은 네가 부패됐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심판은 5개월, 교회 심판은 42달, 세상 심판은 75일. 알았어요? 이 계시록이 심판의 책이요. 그 나팔 7개 보면요. 악이 다 날아가. 그 끝까지 남아야 선이요. 그럼 땅 3분의 1이 나팔 4개 불었죠. 소련 땅에 날아갔어요. 믿는 사람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럼 숨겨다 있겠죠. 또 예수 믿고 죄 짓다가 죽은 건 당연히 죽어야 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다 맞으면 순교하게 돼요. 그 다섯째 나팔에 와서요. 57년. 전 세상에 어둠이 덮였어요. 밤중이요. 영적 밤중이요. 그 살아남는 것은 하나 인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먹어야 돼요. 적은 책을. 또 다시 연회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데리러 오신다고. 그러면 공중재림 뒤에는 여섯째 나팔, 후산면 수정통치 와요. 거기는 쭉 깨기만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입 못 맞으면 이제 글로 가야 돼요. 이걸 모르고 큰 소리 딴땅 쳐. 내일의 멸망도 모르고. 소련이 올 것인데. 응? 지금 세계는 3차 전쟁이 시작됐어요. 뉴스 들어보세요. 중동에. 예? 이 세계의 문제요. 불란서가 4대 강국 하나요. 테러가 나가지고 다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이 400도 넘어요. 여섯 군데서 총을 쏴. 무조건 쏴. 사람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죽는 거야. 그게 테러라는 거지.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큰 나라에서 IS가 들어가지고 뭐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이삭이 맞아 죽는 거예요. 이삭은 기독교 계통이고 이스마엘은 알라 계통, 이방 종교예요. 마귀 종교예요. 영적 전쟁, 육적 전쟁 붙은 거예요. 그 인이 없으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IS 온다고 공포고 막 먹고 야단쳐요. 누수가 들어가지고. 그 경찰이 막 비상 근무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렇게 세계는 전쟁이지만 검정말 붉은말 영적으로 성령 역사 마귀 역사가 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는 제단 제사장 부패를 말씀하는데 제 용서 받으면은 남의 죄도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그 주기도문이 뭐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주고 같이 우리 죄도 사해주세요. 그게 있죠.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 그거 안 하면 죽이도가 아니에요. 그게 박옥수 가짜 구원파는 죽이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자기는 죄가 없대.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 만들죠.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돼요. 그게 요한일서 몇 장 있어요. 네? 1장. 8절에 누구든지 죄 없으면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는다. 자, 9절에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도가 말씀이 야곱의 도, 율법의 도, 그 말라기는 율법의 도지. 우리 이제 십자가 도는 신학이고 이제 야곱의 도는 계시록인데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그 인간은요, 부족해서요, 편벽이 있어요. 누군 더 사랑하고, 누군 더 미워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해요. 자식이 많아도 그래. 어떤 놈은 더 사랑하고, 어떤 놈은 미워하고. 되게 큰 아들이 사랑하지? 큰 아들 사랑하지? 그 중간에 그 미워하고, 막내도 사랑하고. 세상 부모도 그래. 예?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게 말라기 시대가 수립바벨 시대도 구약의 수립바벨 시대. 그때 이제 교회에 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오늘 신약의 교회를 두고 한 말씀인데, 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한분 맞아요.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왜 형제를 죽이냐, 거짓말해서. 왜 악담을 하느냐. 왜 저주하느냐. 왜 욕을 하느냐, 그 말이요.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 율법을 왜 무시하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 법을 왜 무시하느냐. 응? 유다는 계사를 행하였고, 이 선악과 질이요. 그 마귀가 유다를 공격하는 게요. 다윗왕국이 무너져, 솔로몬이 무너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가증한 일이 가증스러운 일이 뭐냐? 거짓말.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이 성전이에요. 성결을 욕되게 하여. 그래서 1장에서 제단에 막, 쓰레기가 와, 쓰레기. 짐승이 재물이 막 병든 거 가져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마귀하고 살았어. 마귀하고 영적 결혼했어. 그게 마귀가 귀에 들었단 말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심판이요.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못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3장에서 예수를 보내요. 대제사장을. 이제 완전한 제사장을. 그 모세 율법은 사람이 못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율법이 완성됐어요. 자,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런 일 뭔 일인데, 곧 눈물과, 또 눈물은 또 처칠 자를요. 응? 눈물도 목적어 놓은 눈물을. 응? 감정의 눈물이겠지.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울긴 울었는데 마음이 안 열려. 마음이 다쳤어. 돌 같은 마음이야. 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안 받는다. 너 예배 안 받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손으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것을 너희 손에서 너희 재물 가졌지 안 받아. 더러워. 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나님 왜 우리 제사 안 받아요? 물어볼까니요? 그 답이 왔어요. 이렇게 하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부부관계. 예? 그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인데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육체의 부부는 인간이란 말이요. 그 결혼 그런 예식이요. 결혼 예식이 하나님의 법이요. 근데 그는 네 짝이요. 너의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도다. 이게 선악과 질 때문에 부부 갈등이, 부부 전쟁, 부부 이혼, 예? 이게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게 예수가 와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응? 죄를 뽑아내고, 다시는 그런 방법도 없고, 변화시키고, 그게 3대 절기요. 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많지만은 사람은 생명인데 하나님 영이요. 하나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맞아요? 아담 콧구멍에 누가 숨을 불어넣어서요. 생기를.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영이 들었단 말이요. 근데 왜 귀신령이 들었냐면 귀신령이 왜 거짓말 하느냐? 왜 이혼하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3장에 주의 사자가 와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 대신 죽어 죽였다 그 말이요. 사랑으로. 응?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어다. 요즘 뉴스도 보니까요, 이혼이 많은데요, 이혼했잖아요. 또 결혼해, 재혼을. 근데 재혼하는 부부가 이혼이 더 많대. 푸테이지가.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처녀 총각 결혼하잖아요. 그 이혼율은 낮아요. 근데 한평생 살다가 50, 60 재혼하잖아요. 그럼 한 몇 년 살면 안 맞으니까 또 이혼해 버려. 그게 훨씬 많대. 그 왜 결혼하고 이혼하느냐? 자기 몸에 안 맞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안 맞아. 그러니까 성령이 지켜줘야 되는데 성령을 무시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모든 아담 죄가 복잡하게 됐으니 예수님이 다 싸가지고 한 번에 세일로 착 하고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세일 좋지요. 그럼 육체가 구원받아. 그 세일 안 오면 육체가 죽어. 죄값으로. 영혼은 구원받아도.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응? 결혼을 좋아하고 이혼을 싫어한다. 이미 했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세일해서 고침받아야 되지. 하나님 잘못해서요. 내 율법을 범해서요. 나 이혼해서요. 그 이혼하고 또 재혼하잖아요. 응? 재혼하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근데 가족이요. 동거인이요. 국가에서 허락 맡아서, 응? 가족 관계가, 부부 관계, 응? 혼인 신고했어요? 안 하면은 가짜야. 그 가늠이야. 응? 아니, 동사무소 가서 우리 가족이라고 증명서 떼어와봐요. 이 가족인지 동거인인지 같이 살잖아요 지금. 그럼 동거인 살만 가림이라니까 갈라져야 돼. 같이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라니까요 이혼 신고를. 안 하면 죄가 돼요. 우리 성가 대의 결혼 제도가 나와 있어요. 응? 하나님 주신 거요. 그런데 율법이 더 완전하잖아요. 안 했으면 올 하세요. 응? 우리 부부다는 것을 증거를 가져놨고요. 그 합법이요.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못하겠어요? 못해도 괜찮아. 이왕 죽은 몸인데 그 초막질 고치면 돼. 다 싸가지고 가서 못하면은 응? 못할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인간은 죄만 지었다 이게요.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네 왜 죽느냐 알려주고 심판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 잘못을 파헤친 거야. 그렇게 죄가 다 있다 이게 없는 사람 없다 이게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죄짐 지지요. 하나님 내가 갑니다. 내가 두 번 할게요. 유월절 초막절로. 그래서 유월절 끝났고 자범죄는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원죄 때문에 자꾸 죄가 나온다. 풀밭에서 자초풀이 원죄 뽑아야 돼. 그것이 세일로 가지고 다시 지를 떠도 곤친다. 여러분 질이 나빠요 좋아요? 아주 나쁘지요. 개팍하지요. 욕도 잘하지요. 싸움도 잘하지. 그거 고쳐야 돼. 어떻게 7월 15일에 초막절을 고쳐주겠대. 그렇지 기다리고 왔잖아요. 여기 내가 물어봤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영혼구원 받으려고? 아니지. 뭐 육체 구원 받으려고? 맞아. 육체 구원 받으면 와서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에이 나 기분 나쁘면 못 들어. 그러면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죠 돌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부자 되려고 순복음 간 사람 있어요. 순복음 그거 가면 부자 된다고. 참 불쌍한 사람.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불탈 건데. 응? 자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렇게 자기 잘못 모르고 하나님 복 탓해. 하나님 나 잘못 없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삽니다. 왜 날 간섭합니까? 그거야.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아니죠. 남이지 남.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그럼 자식이지. 자식 도리를 해야 돼. 그 이 성경은 예언서는 자식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이사 1장에 너 내 자식 아니야. 넌 소보다 못해. 당나귀보다 못해. 그러나 내가 한번 기회 줄게. 나와 얘기해보자. 변론. 그것이 세일 변론이에요. 자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을 눈에 선이 보이며 악행한 사람이 자산대, 강도가 자산대, 도둑놈이 자산대요. 그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죄 지어야 자산답니다.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하나님 없다 해야지 무신론이라. 그래서 3장에서 주의 사자 예수 보낼 때에 길잡이를 보내 세례요한을 알았어요? 그 다음 4장에서는 종말에는 불타기 전에 엘리야 또 보내. 우리 제단이 엘리야 사명이요. 그래서 이거 예언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가 혼짝나. 그 예언하고 하나님 고쳐주겠대요. 그만 접읍시다. 자, 10장.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몸이요. 내 몸이 아니요. 주님 피로 샀어요. 그럼 주님이 맡아서 이제 이 말씀의 쟁기로 갈아가지고 초막절에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불건 세력 으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은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려고 야곱의 집에 죄를 낱낱이 다 가르쳐 주셨지만은 듣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 읽고 듣는 자만 고쳐도 새 시대에 이룬다 하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모든 죄를 지었으니 이 말씀 읽고 듣는 게 살 길인데 죄를 짓고도 듣지 않고 돌아가면은 살 길이 없나이다. 감사합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이 가정 문제, 제사장 문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왜 심판받는지 알려줬나이다.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님으로 와서 우리 죄짐을 거머쥐어 주시고 원죄도 뽑아 주시고 땅도 찾아 주시고 왕권도 주시고 제사장 직분도 주시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만들어 주셨나이다. 남은 여생 무조건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말씀을 따라가는 참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